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학과 2학년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잠시 잠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6일 김일봉 초음파 소식 안내입니다. 오늘 대구지방은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서 이제 가을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땡기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게 하는 날씨입니다. 8월 24일, 25일 지난 토요일을 저는 좀 바빴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은 용초사제 38기 6차 워크샵이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삼국보 소화관 스캔법 교육이 있는데 허정근 원장과 같이 참가생과 같이 이제 진행했습니다. 복습 교육이고 6차 워크샵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은 부산대학병원에서 개최되는 2019년 부산, 울산, 경남 소아기연관학교 연수강좌에서 제가 하복부 초음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병원 옆에 있는 구포횟집에서 부산, 경남 소아기 교수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점심 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에 파전하고 그리고 해덮밥으로 그리고 소주하고 맥주 조금 약간 기분 좋게 취해가지고 대구 왔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날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7차 강좌가 서울의 인근 오피스텔에서 개최됩니다. 문규 원장의 지도로 경동맥 초음파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2019년 부산, 울산, 경남 소아기 연관학계 연수 강좌입니다.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 그리고 8월 25일 일요일 오후 7시 반에서 12시 40분 부산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구청 대강당 그리고 호흡기센터 13층 대강당에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 강의 모습은 있습니다. 이 강의 모습이죠. 강의 모습 사진입니다. 제목은 하복부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하복부 초음파 네, 강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2019년 부월경 소아기 연관학회 연수 강좌 하복부 초음파 충수 소장 결장 여기에 좌장은 설상영 교수님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광고할 것은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4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정원 6명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차례 걸쳐서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10-4531-2089 ilbongkm 한멜.net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은 삼복부 초음파 그 다음에 삼복부 초음파 스캔법 신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경부갑상선 삼복부 소화관 복습 경동맥 갑상선 FNA 토탈 전 8차례 걸쳐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것은 심장 초음파 강좌입니다. 심장 초음파 강좌가 용초사 심장 초음파 제9기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9월 4일, 6일, 8일이고 제10기 이규철 원장님 강좌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20일, 22일 세 차례 진행합니다. 심장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정은 다섯 명으로 이규철 허정근 쌤이 친절하고 자세한 교육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교육 자료를 선물로 드립니다. 강의 장소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입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이 제가 마련한 이 초음파 교육의 과정에 참여해서 초음파의 기초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